안녕하세요. 사운드 디자인의 사운드 엔스킵입니다. 오늘은 늘상 보시던 저 뒤에 보이죠? 저기 스테이션이 아닌 제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유는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토피도 캡 앤 플러스의 캡 앤 플러스를 연습용 앰프로 사용할 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데스크에 앉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캡 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렉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 도대체 다이렉트를 어디에 뭐로 사용을 하라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전에 영상들로 많이 보여드렸던 거는 첫 번째 이제 녹음용으로 많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공연장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토피도 캡앤 플러스가 공연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영상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공연장에서 이제 그 캡앤 플러스의 어떤 진면목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저 또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시국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지금 이제 공연장 그 다음에 이제 녹음용을 많이 보여드렸고 지금 많은 아티스트 분들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운드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은 영상들을 한번 확인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계라는 거는 어쨌든 제품이라는 거는 활용성이 높아야 바로 그 진가를 발휘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음용으로는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우리 아티스트 분들, 기타리스트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하는 곳은 바로 뭐 저라면 이렇게 데스크 아니면 이제 집에서 아니면 이제 개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연장에서 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공연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연주자분들이 드리는 시간 어마어마하죠. 몇 날 며칠 몇 시간씩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그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연습용 앰프와 또 연습용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토피도 캡 앤 플러스를 우리가 연습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많지 않아요. 준비물은 많지 않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캡 앤 플러스 그다음에 보스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오늘 블루투스로 활용하진 않을 거고 여기 보면 옥스 단자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케이블 얇은 케이블 이거 아시죠? 스테레오 케이블 요걸 제가 두 개를 활용을 할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연습용 환경을 구축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서 캡 앤 플러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캡 앤 플러스에 지금 연결된 화면을 여기에 따로 띄워 드릴 텐데요. 캡 앤 플러스에 보시면 좌측면에 헤드폰 단자와 그 다음에 옥스 단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헤드폰 단자를 꼭 헤드폰으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폰 단자를 보스사의 사운드링크 미니 이제 옥스 단자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력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페달을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옥스 단자에는 제가 일단 아이패드를 연결을 해놨어요. 제가 좀 편해서. 근데 뭐 평소 같으면은 이런 휴대폰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지금 저는 지금 연결을 마치는데 뭐 한 그냥 꼬꾸 한 1분 정도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페달보드에 지금 전부 다 장착이 돼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아마 지금 바닥에 놓고 이렇게 직접 밟아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기타리스트 분이 작지만 굉장히 뭐랄까 크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들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자, 근데 케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습, 우리가 연습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렇게 앱으로 지금 이 케빈 플러스의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리버브를 넣고 빼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타 마이킹 뭐 등등 이런 거 있는데 프리셋을 바꿔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캐비넷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허리를 굽히지 않으셔도 이렇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프리앰프 키우고 네 이네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막상 이렇게 다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보시면은 뭐 조작할 게 많지 않나요? 내가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랄까 팁이랄까요? TV랄까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케빈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프리셋들이 3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프리셋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사운드를 메이킹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결을 하고 굳이 이걸 뭐 이제 뭐 사운드를 막 세밀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연결하시고 지금 1번이거든요. 프리셋 1번 투노치사에서 제공을 한 프리셋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클린톤인데 2번 틀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금 4번인데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거죠. 프리셋 5번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5개의 프리셋을 들어봤는데요. 1번하고 5번이 전 좀 마음에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5번에서. 그 중에서 지금 5번이 사운드는 좋은데, 연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리버브는 좀 제외할 필요가 있겠죠. 리버브는 끄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 완전히 드라이 사운드가 지금 됐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손을 풀기 위해서는 손을 풀기 위해서는 크로매틱을 보통 하죠.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를 갖다가 옥스 단자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도 지금 케빈 플러스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케빈 플러스에 옥스 레벨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어요. 앱으로도 가능하고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기기 자체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굽혔다 피실 필요 없이 앱으로 다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잡고 손을 좀 풀기 위해서 네. 자, 이런 식으로 손을 풀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좀 풀었으면은 우리가 좀 이제 연주 감을 느끼기 위해서 뭐 재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는 지금 옥스 단자에 연결을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케이블로 옥스 단자 연결을 해놨고 그냥 뭐 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재밍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곡이라든지 우리 뭐 하고 계신 밴드의 어떤 뭐 곡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옥스 단자로 연결을 해서 바로 이제 사운드를 이제 블렌딩 해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뭐 페달보드를 여기 있다가 뭐 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기타 연습의 최종 목표가 우리가 공연인 경우가 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레코딩이 있고 공연이 크죠. 레코딩이 공연이 있는데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페달보드를 사용하시는 걸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만약에 페달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뭐 와우라든지 뭐 그 곡의 타이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달을 계속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것도 하나의 연습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공연 때 페달보드를 밟아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평소에 숙지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삑사리가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페달보드와 연습은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히 와우라든지 이런 거는 페달로 직접 내가 하지 않고선 연습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페달보드 활용하기 위해서 합주 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케빈 플러스를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쓰고 있는 페달보드를 연습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연습한 거 그대로 공연장이라든지 합주실에 가셔서 내가 연습한 걸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인 환경이셨을 때는 집에 뭐 일반적으로는 똘똘이 앰프, 우리 흔히 말하는 똘똘이 앰프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페달보드 연결해 놓고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랄까 가정에서 활용을 하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런 똘똘이 앰프가 필요 있어야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정말 좋은 앰프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연습용으로 활용하는 그 앰프와 실제 우리가 공연장이라든지 녹음 때 사용하는 앰프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보통은 그 사운드적인 면에 있어서 근데 일단은 케빈 플러스의 어떤 그 사운드적인 기능적인 면들을 제가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리고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운드로 우리가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의 사운드와 우리가 실 연주하는 사운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많은 장점이 되거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공연 때 활용하는 사운드를 가장 근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연습 때도 많은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페달보드라면은 페달보드를 더 이상 집에서 잠재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정도 있으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뭐랄까 블루투스 스피커들 출력이 굉장히 좋아요. 출력이 굉장히 좋아서 케빈 플러스 하나만 연결을 해놔도 상당히 저는 굉장히 지금 사운드가 만족스럽거든요. 만족스러워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빈 플러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소들 옥스 단자를 활용한다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프리셋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막 이렇게 톤을 어떻게든 잡겠다고 많은 시간을 뭐 톤 잡는데 뭐 10시간씩 투자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일단 연습은 간단하게 해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프리셋을 활용을 해 보다가 그 프리셋에서 약간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만 수정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 프리셋이 되겠죠. 그러면 그 프리셋을 그대로 우리가 공연장에 다이렉트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 말 그대로 내 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토르피도 케빈 플러스가 단순하게 공연장에서 다이렉트로 활용하는 부분 이외에도 저는 연습용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고 내가 내 실력을 올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분 정말 100%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